전자책까지. 그 다음에 아까 그 너겟들을 넣고 썰어놓던 채소들도 다 넣어요. 만들어놨던 양념을 넣어주면 돼요. 이거 오뚜기에서 나온 스파게티 면인데 1인분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서 너무 쓰기 편해요.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 고운 고춧가루 2스푼, 그리고 파, 고추, 다진 마늘, 참깨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끓인 기름을 여기에 부어줘요. 그러면 마늘이랑 파 향이 확 올라와요. 굴소스 4번 됐어. 식초 2번. 설탕 1번. 소금 약간. 네, 섞어주기. 다음에 즈마장, 참깨장이거든요. 이 즈마장을 넣어줘야 돼요. 즈마장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끈덕한데 이렇게 끈덕끈덕 퍽퍽하거든요. 여기에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넣고 얘를 잘 풀어줘야 돼요. 얘를 잘 안 풀어주면 중간에 퍽퍽한 느낌이 딱 들면서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섞어줍니다. 아까보다 좀 크리미해졌죠? 버거리가 없고 이렇게 적당히 묽고 이런 느낌 될 때까지 풀어줬으면 아까 만들어둔 양념에 얘를 부어줍니다. 소스 완성. 이게 기호에 따라서 이런 마유, 얼얼한 것 좋아하시면은 요 마유를 넣고 이 쿠민도 살짝 넣으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어? 한국? 맛있다. 여기? 한국이 좀 있어. 밤에 누구 같아? 맞아. 여기 먼저 갔어요. 이렇게 해두고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간장 1, 물 1, 설탕 반 이렇게 넣었어요. 참기름을 살짝 넣어주고 깨도 뿌려줘. 파랑 양파랑 고추가 참기름에 볶아줘요. 고추장은 작은 걸로 한 거. 된장은 큰 거, 고추장은 작은 거. 흰색이랑 모르면 이제 또 흰색이랑
오늘의 메뉴는 라이스페이퍼로 만든 텐동이에요. 라이스페이퍼에 먼저 아스파라거스, 동반 튀기면 진짜로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아스파라거스는 베이컨이랑 같이 구워줍니다. 완성. 뭐야? 이거 봐라. 아, 이거 변호인 해임 신고. 이거를 보고 열 받아서 때렸나? 수했어 여기가. 우리 이모 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을 이 사람이 잘 지키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만든 거야. 이라크. 완전 완전. 와. 공장지 역시 안 잘리고 계속 마세요. 해당 인물을. 그러네, 얘 방에는.
pills and I still can't sleep. But I'm much proud to be off my feet. And it feels good to give me relief. Even next week I'll sell my soul. But you use when you're all alone. Giving me love but I can't take all.